일단 미술 시간에 보여준 밀레이의 그림에 대한 완득이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자. 패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좁은 의미, 넓은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밑줄 치고 무슨 뜻 쓰는 게 문학 작품의 해석이야. 다음, 넓은 의미는요, 문학 작품의 갈래, 구성 요소, 주제, 효과 등에 대해 폭넓게. 암튼, 책이 하나 있다. 문학 제품 하나 있다. 이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다 체크해서 이해해 보는 게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 작품의 해석. 문학 작품의 관점은 내재적, 외재적 쭉써 있는데요. 저는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작품이 있어요. 쓴 사람이 있겠지, 작가. 써놓으면 끝인가? 독자가 있죠. 작가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겠지. 그러면 작품에 무엇이 작가의 의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지. 쓰고 싶어서 쓰는 거니까 뭐 창작 동기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창작 동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디선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지 않나?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죠. 그게 어디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지. 즉, 사회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끼치고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이 되고요. 작품에 반영되어 있고, 조금 똘똘한 애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지. 근데 더 똘똘한 애들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책이나 작품을 하나 던져준 다음에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좋아.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작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보겠다. 아니지. 작가와의 연결 고리를 찾아서 해석해줘야지.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연결해야지. 독자와 연결해야지. 사람들의 생각이 여럿 있더라고. 그래서, 자, 1번, 주황색. 작품에 있는 내용만 볼 거야 라고 하면, 얘는 내재적 접근 방식. 다음, 아니야. 작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사회 문화의 배경과 관계를 지어야지. 독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2, 3, 4번은 작품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거니까 외재적 접근 방식. 근데 얘네들이 이름이 있어. 내재적 접근 방식. 나는 작품만 있으면 된다. 절대론. 나는 작품의 구조를 분석한다. 구조론. 2번은 뭐예요? 작가와 연결 지은 거지. 작가가 쓴 거야. 표현론. 시대 사회적 문화가 반영되어 있어. 반영론.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었는지 나 모르는 거 알게 됐어. 감동받았잖아. 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했어. 작품이 쓸모가 있었어. 효용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문학 작품 해석의 관점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는 위에 써드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건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주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도대체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뭔데? 갈래, 주제, 구조, 효과, 소재 이런 애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작품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 하나 던져주고 여러분 감상문 쓰세요 하면은 여러분 다 달라.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작품 자체의 형식과 내용, 작가, 사회, 문화적 현실, 독자의 삶에서 화살표, 근거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그냥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고. 화자의 마음을 읽을 때에는 공감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거리를 두고서 읽을 수도 있다. 일단 요 이야기는 패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트할 거예요. 내가 먼저 도착했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할까? 근데 아, 너가 오지 않고 있어. 너무 슬프고 속상해.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했는데 아니야.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너를 찾으러 가겠어. 라는 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상황을 바탕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정서 변화와 만남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서 변화 밑에다가 쓸게요. 소극적이었었다가 적극적으로 변할 겁니다. 너를 기다리면선 처음엔 초조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넌줄 알고 넌줄 알았는데 아, 아니었어. 실망하고 안타까워. 좋아. 이제는 내가 너를 찾으러 나서겠어. 기다림의 의지와 만남에 대한 희망이 있다. 다음, 빨간색으로 옆에다가 별표. 너의 의미와 작품의 의미.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연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거고요. 너를 민주, 자유, 평화 등으로 본다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너가 성적일 수도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하는 나에게 있어서의 너는 치킨 떡볶이일 수 있지. 너무 먹고 싶다. 다음. 현대시구요. 자유시 서정식입니다. 감각적이구요. 여기에서의 특히 주목할 만한 감각은 시각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 이 시에서는 특히 청각적 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희망적이구요. 하나만 더 쓸게요. 의지적. 운율은 당연히 내재율이에요. 왜냐고요? 자유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뭐뭐의 반복. 요 단어만 떠올리면 된다. 어조, 대상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실한 어조. 기다림에 대해서 썼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기다림의 절실함과 만남에 대한 의지. 기다림의 정서를 거봐.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정서의 변화, 별표. 다음, 어떤 시든 역설법 나오면 중요해. 이 시에 역설법 쓰여 있대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역설법을 써서 기다림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를 드러냅니다. 처음에 너를 기다릴 때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었는데, 나중에 너에게 갈 때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할 겁니다. 라는 것 확인됐을까요? 여기 요 부분 있죠? 아주 천천히 꼼꼼히 읽어볼 시간 딱 1분만 드릴 거예요. 천천히 읽고 다음 페이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다가 동그라미 1번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2번 민주주의, 자유, 평화 이러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들 확인. 첫 번째, 네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너를 기다리는 공간.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 내가 먼저 가 있어. 그만큼 나는 너를 만나기가 간절해.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쿵쿵. 음성 상징어.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의성어. 음성 상징어를 쓰면, 아, 그게 작품에 있어서 생동감을 주는군요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시적인 거니까 시에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아, 시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음.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립니다. 소리가 들리죠. 여기 봐. 청각적 심사. 그 다음 네모 칠 거예요. 정말 오는 건가? 오는 건가? 아, 설렘과 초조함. 바스락거리는 역시 음성 상징어.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넌가? 넌가? 하면서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지. 기다리면서 간절하고 초조해요.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물음표. 있어, 없어? 없어. 알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서리법.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아, 없어. 서리적 표현을 통해 기다림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기다림의 고통 강조. 서리법이라는 것 자체가 쓰이면 강조합니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뭐의 강조니까 요 뭐뭐를 찾는 거지. 이 시에서는 기다림의 고통을 강조. 네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아까 확인할까? 왜 미리 와 있다라 그랬어? 너를 만날 기대감 때문에.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아, 실망. 너였다가 아, 실망. 너일 것이었다가 아, 실망. 다시 문이 닫힌다. 결국엔 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실망과 안타까움. 하나 더 써주면 좋은데, 기다림의 기대와 실망감과 안타까움. 이렇게까지. 분명히 기대감이 있으니까. 다음, 문을 열고 오는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요두 줄을 요렇게 묶어서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시. 구의 반복 변형. 19의 반복 변형. 정서가 변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를 해주고, 정서 변화 드러냄.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요? 운율 형성. 너일 것이었다가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적 어조. 부르고 있죠. 돈호법. 세상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너에게 간다. 일단 기다리면서 갈수 있어, 없어? 없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기다리며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부분,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너에게 간다. 여기를 역설이라고 봅니다. 역설법 쓰여져 있군. 아주 먼 데에서 나는 너에게 가고 능동적.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요 부분은 나의 믿음. 네가 오고 있을 거라는 확신. 너는 무조건 와야 돼.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당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시간은 걸리겠지만 너와 만날 거야.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다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역설. 어쨌든 내가 기다린단 이야기야, 간다는 이야기야, 너에게 가고 있단 이야기인 거야. 역설적인 표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만남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음성 상징어.
모든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얘라 얘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선 이제 말이 조금 늘어있지. 그래서 아, 요 정도면은 밑에다가 쓸까요? 반복. 그 다음에 너에게라는 한마디가 더 들어가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점층 이렇게 봐도 됩니다. 반복법, 점층법 쓰여져 있어요. 다음 밑에 볼게요. 착어. 석가모니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붙이는 짤막한 평. 여기에서는 시에 붙이는 평. 누가? 작가가 스스로 붙인 평. 내가 쓴 시지만 내가 봤을 때이 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거야.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없지. 즉, 기다림은 사랑의 필수 조건이야. 사랑의 필수 조건.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 희망이 있던,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던, 쉬운 말로 쓸까? 언제나. 희망이 있던, 없던. 희망이 있던, 절망이 있던, 언제나. 내 가파른 삶은 무언가를 기다리게 한다. 체크.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 이 늙은 낱말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기다리기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두부장수의 핑경, 요종 소리가 요즘은 없다. 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어디선가 병원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나 보다. 젖소가 제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겠지. 너도 이녹 같은 기다림을 내 삶에 물들게 해라. 즉, 녹이 슬 만큼 너 기다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기다림은 사랑의 필수 조건. 그럼 하나 더쓸수 있겠네. 기다림은 인생,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개는 속에 연꽃이라는 건 시집 제목이에요. 나 황지호 선생님 엄청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 알고 싶다. 자, 위로 올라가서 왼쪽 볼게요. 화자의 일단 이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정서와 태도가 변한다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쿵쿵거린다, 내게 온다, 다친다, 현재 시제 생동감, 현장감.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물음표 동그라미 서리법. 공감을 유도하다. 맞아,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지. 쿵쿵 바스락 음성 상징어를 썼습니다. 오다 가다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옆에다가 변형 반복 썼죠? 반복 변형을 합니다. 다음 착어의 역할. 작품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허! 이거 연애시인 줄 알았는데 연애시 아닌가 보네? 라는 감이 나타나게 하죠. 시의 의미를 모호하게 합니다. 너의 의미를 확대하고, 아, 여기는 빨간색 해야 되겠다. 너의 의미를 확대하고 작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문제니까 일단 옆에 또 오른쪽 너의 의미 너 사랑하는 이로 볼수 있다. 너 민주 자유 평화 같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통일부 장관 퇴임사에서 낭송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통일이라고 볼수 있다. 됐고
5분 만에 쓴 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됐어. 다음 페이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시상 전개 과정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아, 너를 기다리는 내 설렘과 조바심. 간절히 기다려. 근데 결국 네가 오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안타까워. 좋아, 가만히 나 혼자 있지 않겠어? 능동적으로 변해. 너에 대해 만남의 의지와 확신이 있어. 이렇게. 다음, 착어를 고려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연애시고, 고려해서 읽었을 때에는 자유민주 평화 그런 거였어. 아, 시의 의미가 더욱 깊이 있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시에 대한 감상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기다림이란 형벌받은 자의 내면의 눈금이다. 심전도 검사 때의 그 그래프 같지 않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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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였다가 아니다, 뚜.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지. 다시 문이 닫힐 때까지 눈금의 급격한 상승. 클라이막스에서 3세 번 아슬아슬하게 불안하게 너였다가 순간 눈금은 추락한다. 사랑을 앓는 자의 혈압. 추동하는 약속 시간. 맥박의 전개가 이 시의 매혹이자 기존 연애 시와는 다른 모던함이다. 나는 여기 장성남 김선우 씨가 봤을 때이 시는 어디 있어? 사랑을 앓는 자의 혈압. 그것을 추동하는 약속 시간과 맥박의 전개. 나는 요런 게이 시에서 보입니다. 그거야. 아주 먼데 있는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기다리는 이를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사랑하니까 기다리지. 근데 기다리는 건 고통인 거죠. 즉, 나는 이 시가 사랑의 시이면서 고통의 초상화, 고통이라고 봅니다. 기다림은 사랑 혹은 고통, 아니면 둘 다. 시인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만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시인은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 기다리는 동안 가는 것도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동안 가는 것도 기다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만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먼데 있어도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우리는 만나게 된다. 기다림의 대상은 연인, 합격 통지서, 분만실 태아의 울음소리, 식당에게 있어선 손님,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이 땅의 민주와 자유, 평화. 즉, 정재찬 씨는 어떻게 너의 의미를 훨씬 더 많고 다양하게 해석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는 뭐든 다 쓰면 된다고. 택배 아저씨, 괜찮아. 다음 페이지. 다음 두 시에서는 이 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는 사랑의 고통을 노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애타는 기다림과 만남을 노래한 거예요. 뭐그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다. 밑에 2번은 안 보셔도 되겠고, 3번 주체적인 거 패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넘어가. 네, 일단 정치.